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실시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열성 지지층 개딸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문자 전화 공격 확산.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고,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95%인 거죠. 모르겠다가 1%. 예. 여러분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예, 뭐 다른 의견을 필요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이 신도 아니고, 예, 민주당이 정당인 거고 정당에는 뭐 당론도 있겠지만 당론으로 이렇게 부결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겼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수용해야 되지. 그 사람을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공격하고 문자 때리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예, 95%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1200명 투표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29분 전에 741명이 투표를 했을 때는 96%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딱 시작하고 나서 76명이 투표했을 때는 100%가 개딸들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